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얼마 전 부류에서 컷 편집을 할 때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한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때 OBS에서 녹화를 한 다음에 브루에 가져와서 컷 편집을 합니다. 브루는 동영상 속의 목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있고 그 자체를 그 자막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브루로 컷 편집을 할 때 좀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겨요. 딱딱 끊기면서 버벅거리는 현상. 어떻게 버벅거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출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을 클릭해서 끌고 가야만 상판의 꼭지점과 정확히 네,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딱딱 끊기면서 버벅거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끝까지 볼게요. 시점과 정확히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복사를 할 거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예, 막 왔다 갔다 하죠. 여기 갔다가 갑자기 일로 왔다가 이런 현상을 좀 자세히 보려면은 여기 진행률 표시줄을 클릭을 하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늦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늦어서 버벅거린다는 표현을 쓴 건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편집하고 있는 곳이 반응이 느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편집하는 곳인지, 지금 편집하고 있는 곳과 영상이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실제로 편집하고 나면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이 좀 낮거나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았지만 뭐 특별히 질문하는 내용도 없었고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기 도움말을 클릭을 했더니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갔더니 이 맨 아래 하드웨어 가속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 플레이어 설정이 ON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읽어보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프리뷰에 영상을 읽어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경고가 있어요. 단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을 읽어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면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곳을 오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보내기 설정은 동영상을 내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내보내기 설정을 ON으로 두게 되면 조금 빨라집니다. 하드웨어가 가속돼서.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의 드라이버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되어야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픽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곳은 ON으로 두기로 하고 이 하드웨어 가속에서 플레이어 설정만 OFF로 둔 다음에 설정 창을 닫아보겠습니다. 하드웨어 가속 설정이 변경됐으니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네요. 예를 클릭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가속 설정을 변경한 상태에서 브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경이 적용돼서 아까처럼 그 버벅거림 현상이 완화됐는지 한번 볼게요.
받칠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을 클릭해서 끌고 가야만 상판에. 네, 지금 어떻습니까? 쭉 끌고 가는 것도 보이고 영상이 자연스러워졌죠. 끝까지 볼게요. 꼭지점과 정확히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복사를 할 거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까처럼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반응이 빠르죠? 아까 설정을 바꾸기 전에는 느리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막 클릭하는 대로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직접 보면서 텍스트를 바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브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텍스트를 수정하면 수정 자체가 컷편집이 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초보자도 얼마든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컷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브루에서 컷편집할 때 버벅거리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소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소가 되겠습니다.